말로 오셨네 흥한 양반. 필사꾼? 그냥 더 주셔야겠어. 주해 보이나 내놓게. 갑자기 시간을 당기는 법이 어딨어. 그냥 더 주시는 겁니다. 어린 놈이 돈독이 올랐나. 거래가 신용이란 걸 알 만큼은 어른이요. 알았으니 내놓기나 해. 어디 치마끈부터 풀어볼까나. 뭐야? 없잖아. 내 주애분 어쨌어? 이 사기꾼! 물어내라! 응? 물어내! 내 장원급제 물어내라고!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부추렸다고 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요. 하는 수 없지 않나. 갑자기 연통을 넣은 우리 잘못이지. 이강만 더 주시겠소? 미친놈! 끝까지 헛소리를 쎄! 야! 이강 안에 무슨 수로! 어? 강기도 안 되는 이놈이 주애분답시! 끝났어. 이걸 외워서 썼다고? 니깐 녀석이? 혹시 아무 말이나 대충 쓴 거 아니야? 못 읽겠으면 업무 내석도 달아드리고 그건 다 푼. 수고했네. 못할 자 없이 완벽. 영락 없는 계집일세. 사내 정부에게 이 무슨 결례란 말이오? 필체 말일세. 돈이나도 주시오. 자, 내 인심 한번 쓰지. 니는 말대로 다푼 더 쳐서 두냥. 성냥 더 주셔야겠소. 뭐? 성균관 유생들이라 하지 않았소? 댁네들 수업료랑 밥값이랑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인데 이렇게 숙제나 세책방에 맡기는 댁들 보아하니 아무래도 돌려받아야 할 것 같아서.